2021년 11월 17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계획에 있어서 약간의 변경 상황이 있어서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크래치 머신러닝 과정을 녹화하고 있어요. 전체 과정이 50개 전후 에피소드인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40개 정도 더 남았죠. 그래서 그거는 이달 말까지 아마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머신러닝의 주요한 개념들,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뭐 강화학습이라 그러나요? 뭐 등등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다 다룹니다. 스크래치 기반으로 다뤄요. 물론 이제 스크래치 기반으로 다루니까 지금 현업의 개발자들 눈높이에는 안 맞죠. 좀 유치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수업은 철저하게 코딩 경험이 없던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수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에는 스크래치 기반의 로보틱스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스크래치로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은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가 하드웨어를 구성하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것들이 12월 달 아마 2주 정도 강의 녹화하면은 실제 모형 자동차, RC 자동차죠. RC 자동차를 이용해서 테슬라 수준의 테슬라 수준의 어떤 자율주행이 가능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머신러닝 과정이죠. 여기서 소프트웨어로서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까지 갑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미리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동차들이 수십 대가 엉켜서 각자가 각자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컨트롤을 하지 않고 자동차들이 스스로 각자가 자기의 경로를 찾아서 그리고 다른 차들 피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하드웨어로 실제 아두이노 보드가 있는 혹은 라즈베리 파이 CPU가 장착된 보드를 이용해서 실제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합니다. 재밌겠죠? 그런 다음에 파이썬과 머신러닝 수업을 진행할 텐데, 요거 다음 달 말이나 아니면 1월 달 정도에서 할 텐데, 파이썬은 이미 좋은 강자들이 국내외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부분은 특히 국외 해외에 좋은 강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외가 플러스 국내 강자, 우리 팀 주피터가 녹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팀들이 녹화한 강자들을 이용하고, 우리는 머신러닝에 주로 초점을 두어서 강의를 녹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파이, 사이플롯이라든가 플럿 넘파이라든가 numpy라든가, 혹은 판다, 판다라든가, 혹은 텐스플로우, 이런 도구들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이것도 내년 아마 1월 말 정도면 대충 끝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EMC 수업, EMC 과정은 다 정리가 되죠. EMC 과정 자체가 에피소드가 대략 한 500개 전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학습하는데 대략 8년에서 10년 정도 학습 기간이 필요한 상당히 사실상 큰 과정입니다. 굉장히 긴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좀 바뀐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원래 계획은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다음에 전국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은 없던 걸로 하고 그냥 내년 1월입니다. 두달 뒤에 197개 국가에서 동시에 오픈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누구나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가입할 수 있도록, 누구나 사이트, 리얼타임 코리아죠.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학습자 관리 툴입니다. 오픈러닝 이니셔티브라는 데가 있어요. OLI 토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걸 줄여서 그냥 OLI라고 표현합니다. OLI 토러스라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입니다. 우리 머신러닝 강좌도 몇개 진행을 했었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의 학사 관리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이고, 얘는 엘릭스와 피닉스 기반입니다. 엘릭스, 피닉스 기반. 우리에게 익숙한 엘릭스와 피닉스예요. 그것도 라이브 뷰까지 지원합니다. 아주 좋죠.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상황인데, 요게 지오크집이라고, 요거 여기가 OLI 토러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사이트예요. 사이트이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
GitHub죠. GitHub는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Simon Initiative에서 OLiTorus 이걸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대표 개발자가 시몬이라는 이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피츠버그입니다.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가 머신러닝 쪽으로도 상당히 강해요. 강하고 그리고 엘릭스와 피닉스와 같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2년 전 대략 2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드맵도 있고 지금 로드맵 있죠? 프로덕트 로드맵 들어서 보시면은 언제 뭘 하겠다고 2022년 1월 4일, 2022년 4월 1일 정도에 대략적으로 상용 버전을 완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내년 4월 신학기잖아요. 이때 완전히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모든 학습자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자신의 성적도 관리하고 등등 할수 있을 거예요. 197개국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오픈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그러면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건 뭐 광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광고랍니까? 그냥 필요하면 들어와서 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진행하는 것은 EMC 과정과 파이썬 머신러닝 요거까지는 내년 1월이면 다 마칠 겁니다. 녹화가 에피소드 500개 정도로 진행이 끝날 것이고 그리고 엘릭스와 피닉스는 거의 한90% 강의 녹화가 끝났죠. 이미 한 500개 정도 에피소드를 만들었죠. 근데 좀 모자랍니다. 이것도 한10% 정도가 모자라요. 현재 90% 정도 녹화 상태이고 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스트도 지금 한70% 녹화한 것 같아요. 있고 새로 녹화하는 걸 고려하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 나머지 50%는 녹화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EMC 과정 거치고 파이썬 머신러닝 과정 거치고 엘릭스 거치고 거쳐서 다 거쳤을 때쯤이면은 20살쯤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5살 때 시작을 한다고 보는 거죠. 5살, 6살. 6살에 시작해서 20살쯤 되었을 때는 그중에서 1% 정도, 학습자의 1% 정도는 연봉 15만 달러, 한국 돈으로 뭐 2억이 좀안 되겠네요. 2억 되나? 하여튼 2억, 연봉이 2억 전후의 실력에 이를 거라고 봅니다. 대략 15년 학습 정도 하는 거죠. 15년 정도 학습했을 때 1% 정도가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연봉 뭐 1억 2천만 원 정도 되려나?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더 빠른 학생들 0.1% 정도, 0.12%는 17, 18살 때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무슨 고등학생이 연봉 1억 원을 받으면서 뭐 학교를 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이없게 느껴지겠지만은 뭐잖아. 제 생각입니다만은 물과 앞으로 불과 4, 5년 뒤부터 실제 10대에서도 연봉 억대 연봉 자들이 마구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구 나오진 않겠지만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해서 10년 뒤에는 꽤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EMC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정규적인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 6살 내년에 6살이 되는 어린이들이 20살쯤 됐을 때는 꽤 많은 숫자 그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5만 명이잖아요. 매년 25만 명 중에서 1%니까 2,500명 정도가 되겠죠. 2,500명 정도는 20살 전후로 해서 연봉 2억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학습자 관리는 이렇게 CMU의 OLI 토러스 이걸 쓸 겁니다. 아주 좋아요. 엘릭스이고 피닉스 기반이고 해서 우리한테 친숙한 도구, 팀 주피트에 아주 친숙한 도구이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죠, 당연히. 그런데 학습자들의 대화방은 디스코드를 이용할 겁니다. 제가 디스코드를 좀 썼는데 정말 좋아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을 그 대화창에서 직접 바로 돌려볼 수 있다는 것. 자기가 작성한 코드를 직접 바로 그 대화창에서 실행을 시켜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디스코드로서 그러니까 EMC 과정 말하는 겁니다. EMC 과정에서 영문본을 통해서 얘는 197개국 학습자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개국 학습자 공용이고, 개국 학습자 공동이고, 그리고 각 국가별로 어떤 채팅룸을 만들려고 그래요. 각 국가별 디스코드 룸을 만들 텐데, 197개 국가라고 한다면, 197개의 언어,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 있을 것이고 코리안 재패니 코리안 EMC 룸이 되겠죠? EMC 룸. 그리고 재패니즈 EMC 룸. 이런 식으로 각 국가별로 EMC 룸을 또 별도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한국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돼 있는 EMC 룸에 들어가서 질의 답변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영어로 돼 있는 잉글시로 돼 있는 EMC 룸에 들어가서 질의 답변할 수도 있고 두 군데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 언어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 간의 질의 답변, 학습자와 우리 팀 주피드 간의 질의 답변은 디스코드를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학습자 개개인의 성적 관리, 진도 관리, 뭐 테스트 결과 기록 등등은 CMU의 OLI를 이용할 겁니다. 됐죠? 이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컴퓨터 분야는 이렇게 EMC와 파이썬과 머신러닝 등등등 이렇게 러스트까지 마치는 데는 대략 내년 한 6월 내년 중순이면 대충 내년 중순이면 여기까지 끝날 거예요. 나머지 과목들 뭐 리눅스라든가 등등은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등등은 주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해외 대학들이 만든 것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주요하게는 리눅스 가자. 리눅스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킹도 있고 워킹. 그다음에 텔리커뮤니케이션 있고 또 뭐 몇 가지 더 있죠. 등등 데이터베이스도 있죠. 데이터베이스. 요거는 우리가 자체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MIT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 등등에서 강의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취합을 우리 커리큘럼과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일단 내년 중순까지 우리가 피닉스와 러스트 강의 녹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녹화를 더 이상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이어져서 합니다. 첫 번째 매스매틱 수학이에요. 수학도 초등 1년차부터 이공계 대학 2년차까지 총 몇 년이죠? 14년치가 되겠군요. 14년 학습 분량이 되겠네. 2년 학습 분량. 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워낙에 좋은 도구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오지브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오지브라는 이제 수학 학습과 관련돼서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컨텐츠와 등등등등 우리 이전에 삼각함수할 때 잠시 이용을 했던 툴입니다. 이 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지오지브라라고 하는 이 툴과 그리고 지오지브라 얘는 지오지브라입니다. 지오지브라. 지브라 하고 그리고 오픈 스태티스틱스라고 있어요. 스태티스틱스. 오픈 스태티스틱스인가? 여기도 있고 다른 몇 군데도 있습니다. 몇 군데도 있는데 여기서 교재 초등 1년차부터 대학까지의 교재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툴이에요. 도구. 수학을 공부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도구이고 얘는 텍스트북. 그냥 교재입니다.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초등 1년차부터 대학 2년차까지 강의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미 초등 1년차부터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강의 한번 녹화를 했더랬어요. 근데 그거는 막 그냥 한번 경험했던 걸로 끝내고 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녹화도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피직스, 화학과 물리와 생물학 있죠. 요것도 초등 1년부터 6년까지는 자연 과목이게 되고 자연이죠. 자연 과목이고 중학 1년부터 고교 3년까지는 피직스 돼 있잖아요. 요것도 교재들이 아주 좋은 교재들이 오픈 소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 그러죠. CCL 로 되어 있는 교재들이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들을 선정해서 중학 1년부터 고교 3년까지 피직스. 요걸 SAT 피직스라고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SAT 미국의 대입 시험이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교재는 오픈 소스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또한 영어예요. 영어로 교재를 올해 처음부터 영어 교재를 쓰고 있고 또 수업을 제가 강의를 녹화할 때 가능한 영어로 적었어요. 적었던 이유가 처음부터 한국이 아니라 197개국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한국으로 하잖아요. 한국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우리가 녹화했던 EMC 과정을 어떻게 수강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안 될 건 없죠. 일단 우리가 녹화했던 것을 한국어 자막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EMC를 예를 들면 EMC에 한국어 자막을 추가.
요건 구글의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한국어 자막을 추가해줘요. 그런데 오타가 좀 있더라고 보니까 잘못 인식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제 발음이 좀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열 문장 중에서 한두 문장은 아주 어색하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로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어 자막 자동 인식이죠. 자동 인식한 다음에 요걸 수정하고 그런 다음에 수정까지 해서 한국어 자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나머지 얘를 영어나 잉글리시나 혹은 뭐 중국어나 요거는 자동 번역 기능을 쓰는 거죠. 유튜브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의 자동 번역. 번역에서 잉글시 뭐 차이니즈 넣고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로 번역이 될 거 아니에요? 번역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어 버전은 마찬가지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거잖아요.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통상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서 영어에서 중국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원할 겁니다. 중국은 중국, 일본은 일본,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저기 뭐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스탄 각국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계획의 변경 부분입니다. 제주도 시범 사업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년 1월 달입니다. 내년 1월에 동시에 오픈해서 누구나 우리 RTK 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성했던 학습자 관리 툴, 그죠? 여기 들어와, 여기 자기 자신을 등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채팅룸은 각 국가별 언어의 채팅룸. 우리가 채팅룸을 그러니까 몇 개를 만들게 되나요? EMC를 예를 들면은 영어로 된 EMC 하나와 197개국 각국 버전 하나 해서 198개의 디스코드 룸이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198개의 디스코드 룸, 그것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198개의 디스코드 룸. 자, 그다음에 요 각국 요걸 우리가 이제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할 건 두 가지예요. 얘와 얘. 두 가지만 관리하면 되죠. 그죠?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리고 무료는 아닙니다. 이걸 제가 무료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국가에 상관없이 월 1달러씩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말레이시아든 카자흐스탄이든 1달러의 비용을 매월 지급, 그러니까 납부하면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시스템을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영어, 수학, 물리, 화학까지도 다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물리와 화학과 바이올로지, 수학 얘들은 녹화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해봤었잖아요. 일단 이전에 해봤었는데 이거 전체 다 하는데 2년이면 다 충분해요. 그래서 넣더라도 내년 말고 2023년 말이면 모든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2023년 말까지 모든 컨텐츠와 시스템 구성을 완료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 갱신해 나가는 거죠. 업데이트. 매년 업데이트 하는 거죠. 매년이 아니라 상시 업데이트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왜 1달러로 정했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왜 한 달에 1달러 이렇게 저렴하게, 아, 무척이나, 무척이나 저렴하잖아요. 한 달에 1달러라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1달러가 큰 돈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처음부터 197개국에 다 이걸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197개국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나라들도 있죠. 뭐, 소말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아주 어렵잖아요. 근데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한 달에 1달러를 부담할 수 없는 국가는 없어요. 모든 국가의 모든 계층들의 부담할 수 있는 금액, 그게 1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달러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지금까지 조금 바뀌었던 부분, 이전 계획과 바뀐 부분, 한 두 가지죠. 요것과 학습자 관리 툴 새로 추가한 거, 요 두 가지가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